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일기입니다. 네, 오늘은 모르면 호구되는 경제 상식, 모르면 호구되는 경제 상식이란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이제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설명한 책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개념들을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 재미있는 비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되는 개념들에 대해서 정말 잘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혹시 뭐 경제 공부를 하고 싶다. 뭐 주식이나 부동산은 좋지만 경제 일반적인 것들을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실만 합니다. 저는 이 책에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점점 불어날 수밖에 없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돈이 점점 불어날 수밖에 없는 원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사회적으로 총 뿌려진 돈의 양이 절대로 줄어들 수 없다라는 거죠. 일단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늘어나게 되는 그 메커니즘이랄까요?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중앙은행,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이죠. 이 한국은행에서 돈을 만들어내죠. 만들어낸다는 것은 돈을 이제 얼마를 이제 사회에 뿌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돈이 은행이나 이런 쪽으로 가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가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은행으로 흘러간 돈들이 어떻게 점점 불어나느냐. 일단 첫 번째 고객이 왔습니다. 첫 번째 고객이 은행에 왔네요. 왔는데, 자기가 열심히 번돈 10억을 가지고 이제 은행에 옵니다. 그럼 은행에서는 이첫 번째 손님의 돈을 잘 보관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잘 보관만 하고 있으면은 이자라는 걸줄수 없잖아요. 왜 돈을 굴려야 되는데 뭐 금고 속에 넣어놨다가 다시 꺼내주면은 은행은 수익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0% 지급 준비라고 하는데 10%만 은행 금고에 들어 있으면은 9억 원은 마음대로 쓸수 있는 뭐 권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고객이 10억 원을 만약에 저축하러 왔다 가면 은행에서는 1억 원을 이첫 번째 사람이 언제 돈을 찾으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1억 원을 금고에 넣어놓고 9억 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러면 두 번째 고객에게 9억 원을 빌려줍니다. 근데 이 9억 원이 빌려줬으니까 A라는 사람의 통장을 보면은 10억 원이 있을 거고 두 번째 B라고 하는 사람에게 통장을 봐도 9억 원을 대출받았으니까 그 사람 통장에도 역시 9억 원이 있겠죠? 그럼 10억 원과 9억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은행에서는 10억 원을 어떻게 보면 준 건데, 총 19억 원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 지급 준비율이란 것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고객에서 예금을 10억 원 받았으면 은행에서는 이거를 10%만 남겨놓으면 마음대로 돈을 쓸수 있어요. 그래서 10억의 10%는 1억을 남겨두고, 9억을 이제 어떻게 했죠? 9억을 다른 사람에게 준 겁니다. 대출을 해준 거죠. 그럼 다른 사람이 대출을 해주면은, A 입장에서는 자기가 예치해놓은 돈 10억이 있는 거고, 두 번째 사람은 대출을 해갔기 때문에 9억이 있잖아요. 그럼 A가 10억을 저축했을 뿐인데, 이 사회에는 19억이라는 돈이 생긴 거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두 번째 B도 역시 이 9억을 다른 은행에 예금을 한다고 해보세요. 대출한 9억을 다른 은행에 예금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은행에서는 9억을 예금 받았으니까 9천만 원을 남겨두고, 8억 1천만 원을 다른 사람이 대출해 줄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정 뻗어 나가다 보면은 사회에 만들어진 10억이 어마어마한 돈으로 불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또 10%, 거기서 또 10%, 이런 식으로. 지급 준비율 제도라는 게 10%만 은행에 갖고 있으면은 나머지 돈은 대출을 하든지 할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자본이, 돈이 점점 사회에서 불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 늘어나는 돈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가 생기죠? 물가상승이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물가상승. 좀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총 돈이 10만 원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10만 원 가지고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재화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어야 돼요. 그쵸? 근데 이렇게 자꾸 이제 돈이 생기는 거예요. 뭐 자꾸 누가 대출하고 예금해서 10만 원이 예를 들어서 뭐 30만 원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돈의 총량이 3배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럼 10만 원을 살 수 있던 아파트가 돈의 총량이 30만 원이 됐을 때도 역시 10만 원을 있겠냐, 그겁니까? 그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돈이 총 10만 원일 때 10만 원이었던 아파트는 사회가 돈이 늘어나서 30만 원이 되면은 10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물가 상승이라는 거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돈을 벌었다고 해서 막연하게 예금만 해놓으면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화폐의 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를 공부해야 되는 거고. 손안의 현금, 본원통화. 이 한국은행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우리나라 그 화폐의 양을 짐작해 볼 수 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 본원통화, 뭐 파생통화, 뭐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돈의 개념들이 나오는데요. 그 본원통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원통화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즉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이 지폐 및 동전 등 화폐 발행에 독점적 권한을 통하여 공급된 통화. 즉, 한국은행이 발행한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은행이 대출을 해줌으로써 돈이 점점 불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했잖아요.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은행 자체적으로 부르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고, 한국은행이 발행한 돈. 그것만 이제 본원통화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은 이제 수중에 있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돈과 같고, 은행 금고에 있을 수 있고, 누군가의 지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의 지갑이나 금고에 있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민간 보유 현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민간 보유 현금. 그래서 시중은행에서는 예금을 찾으러 온 사람도 있잖아요. 예금 맡겼다가. 그래서 이제 의무적으로 아까 제가 10%를 갖고 있었는데 말씀드렸죠? 그 10%를 갖고 있어야 되고 이 10%를 자신의 금고와 한국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10억을 내게 맡겼다. 은행에 맡겼다 하면은 1억 원을 뭐 자기 자신의 금고나 한국은행에 넣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9억은 활용을 하더라도. 그래서 2018년 8월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본원 통화의 양. 우리나라 본원 통화의 양은 무려 170조라고 합니다. 170조. 170조. 어마어마하죠. 이 본원 통화 말고 아까 우리가 말했잖아요. 그 은행에서 10%만 놓고 또 다시 대출해서 자꾸 불어나는 그 돈들. 이걸 이제 파생통화라고 합니다. 파생통화. 이거 진짜 돈에서 점점 이런 제도를 통해서 불어나게 된 돈이죠. 이 파생통화는 예금, 대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계속 이제 불어나게 되는 건데 여기도 종류가 되게 좀 많아요. 막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많은데 뭐 이것까지는 뭐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은 뭐 공부하셔도 괜찮고요. 뭐 나는 좀 너무 어렵다 하고 싶은 분은 그냥 본원통화, 파생통화겠다. 파생통화는 뭔가 이런 예금과 대출, 이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점점 불어나는 돈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8년 이제 그 파생통화 중에서 협의통화로 있습니다.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잡은 건데 그거는 무려 833조라고 합니다. 현재 돈의 양이. 그래서 총 5배 정도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 협의통화보다 좀 넓게 잡은 파생통화를 이제 광의통화라고 합니다. 좀 말이 좀 어려운데 뭐 그냥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걸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서 좀 좁게 포함시켰으면 협의통화, 좀 넓게 포함시켰으면 광의통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나 뭔가 신문에서 말하는 통화량, 우리 사회의 통화량이라고 말하는 거는 광의통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광의통화에는 뭐 2년 미만의 정기예적금, 뭐 금융채, 시장형 상품, 실적 배당형 상품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8년 8월 광의통화는 2642조가 됩니다. 그래서 본원통화의 총 15배가 된다. 이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알고 계시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돈을 돈으로 갖고 있으면 바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돈이 가만히 있어도 사회가 점점 돈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주식이나 부동산 같이 현물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통장에 가만히 있으면은 내 통장 속의 숫자는 뭐 줄어들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꼭 보시고 여러분들이 아 이게 저축으로는 안 되겠구나. 이게 정부에서 계속 돈 찍어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르면 호구된 경제상식. 모르면 호구된 경제상식. 오늘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 통화량이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통화량이 증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런 제도적인 자본주의의 속성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돈의 가치,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걸 계속 경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르면 호구된 경제상식. 성장형 경제학자의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가 올라왔고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